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입니다. 자, 전기회로 쉽게 풀기 여섯 번째 시간은 키리호프 법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만 해도 우리 수준에서 풀수 있는 회로는 뭐다풀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 물리 수준으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복잡한 회로가 있거든요. 그때는 키리호프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키리호프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직렬이고 병렬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귀찮다 그러면 그냥 키리호프 법칙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리호프 법칙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를 모두 이용하는데 주로 전압을 이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압으로 푸는 법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거고요. 전류를 이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압을 이용하다가 조금 간단하게 좀 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려면 전류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은 키리호프 법칙은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규칙이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한번 이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압으로 이제 푸는 규칙을 말씀드릴 건데 전압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돈놀이거든요. 돈놀이.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깡패한테 뺏겼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이게 전압이 V라는 전압이 있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 회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뺏기고 얻고 막 이런 걸할 거예요. 털리고 아니면 또 돈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동할 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색깔을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 우리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게 되면 요 부호가 중요해요.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V만큼 돈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우연치 않게, 자, 이쪽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 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돈을 받기 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 요 부호만 중요하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으로 푼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을 만났을 때, 이 저항이 R이라고 하죠. R짜리 깡패라고 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흐르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터는 돈은 V는 IR. 그래서 IR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나갈 때,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 전류 방향과 똑같이 가죠. 자, 전류 방향과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깡패를 만나서 돈을 털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뺏기는 V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IR로. 그러니까 여기서 뺏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IR이 V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깡패를 지금 전류 방향 이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역방향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깡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뺏기기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 IR로 해줘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 규칙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얘들 돌면서 얘네들이 돈 얼마 받았고 뭐 얼마 뺏겼고 이거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돈만큼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출발을 주로 시작하기 때문에 0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주된 핵심이고, 그러면 전류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 뭐죠?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전하량 보존 법칙.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점이 있을 때, 아, 왜 이게 안 돼? 이렇게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이 있을 때, 요게 이제 분기점, 삼거리 분기점,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복잡할수록 더 좋아요. 자, 여기서 A가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I1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I2, 이쪽으로 나가는 게 I3라고 한다면, 만약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때 이렇게 돼 있다면, 요 분기점 기준으로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의 초과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애 여기서 다 써보면 I1밖에 없고요. 나가는 애다 써보면 I2와 I3밖에 없어요. 그렇죠? 걔네들은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이 하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좀, 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쓰느냐? 요 회로를 한번 볼게요. 루프를 잡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요런 규칙을 가지고 루프를 잡아요.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다, 요 전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그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떻든 간에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루프를 이렇게 돌려요.
첫 번째는 한번 크게 돌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 돈을 뺏겼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가운데는 볼 필요 없어요. 크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뺏겼는지, 얻었는지, 뺏겼는지, 얻었는지 해서 돌아오면 다시 0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큰 루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루프를 세워요. 작은 루프를 세웠을 때도 처음에 시작해서 0에서 돈을 얻었고, 뺏기고, 얻었고, 뺏겨서 돌아오면 0이 돼야 돼요. 이때 작은 루프는 요걸 세워도 되고, 요쪽을 세워도 관계없어요. 여기에 대한 방정식 하나 나오면 여기에 대한 방정식 나오고 여기에 대한 방정식 나와요.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세워도 돼요. 어떻든 간에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프를 최소한 큰 거, 작은 거 세워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미지수가 이제 요 문제가 I1, I2, I 지금 1, I2, I3까지 있죠. 그럼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방정식 3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3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2개 만들 수 있고, 3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분기점이 있죠. 분기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대단한 규칙으로 무슨 뭐 대단한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 보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 회로에서 여기 입실론 1으로 돼 있어요. 여기 기전력으로 표시됐는데 이거 단위 보세요. 볼트죠? 그냥 전압이에요, 전압. 응? 그래서 요 E1, 입실론 1으로 돼 있는 건 요거는 3볼트짜리 건전지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기전력 2 같은 경우는 6볼트. 기전력 2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그냥 6볼트짜리 건전지예요. 6볼트짜리 건전지. 예. 그다음 R1이라는 거는 2옴짜리 저항이니까 여기 2옴, 여기다 R1이니까 2옴. 여기 R2니까 모르고 R1이니까 여기도 2옴. 자, 밑에 적을게요. 2옴 그리고 R1 여기 또 있네요. 2옴 이렇게 되고 R2가 4옴이래요. 여기는 4옴입니다. 4옴. 자, 그다음에 이때 전류 I3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전류 방향이 I1, I2, I3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우선 루프를 제일 큰 것부터 한번 잡습니다. 여기서 출발할게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해서 루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돌아가면서 돈을 받고 뺏기고 요것들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처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루프 한번 돌립니다. 그다음 작은 거 돌릴 거예요. 우선 처음 것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갔으니까 3만큼 돈을 받았죠. 그러면 플러스 3. 지금 전압으로 계산한 거. 자, 이제 이쪽이에요. 전류 I1으로 지금 표시가 지금 회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내가 가는 루프 역시 전류의 방향과 같아요. 전류 방향과 같으면 깡패한테 돈 뺏기는 거든 뺏기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뺏기냐? V 이 전압만큼 뺏기는데 IR만큼 뺏깁니다. 그러면 I1과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요게 마이너스 전류 방향과 같을 때는 돈을 뺏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2I다. 그렇죠? 여기 1이니까 2i1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이쪽입니다. 가운데로는 안 지나가요. 지금 큰 루프를 잡았어요. 여기는 보세요. 전류 i2라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가면 깡패한테 돈을 뺏기는데 뺏기기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뺏기는 양은 ir이니까 얼마? i2 곱하기 2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뺏기기 전이니까 플러스고 2i2가 돼요. 2i2. 됐죠? 자, 요로 갈게요. 이때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받기 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6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요로 갈게요. I2라는 게잘 보면 I2라는 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거랑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뺏기기 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I2였으니까 I2 곱하기 IR이니까 RE.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그렇죠? 요 반대 방향 가니까 플러스 2I 2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이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루프입니다. 여기입니다. 전류 방향과 똑같이 가니까 이 R1, 2옴짜리한테 돈 털리죠? 얼마만큼? I1, E. 그러니까 IR이니까 I1 곱하기 2만큼 돈을 털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2I1만큼 털립니다. 그럼 여기 돌아왔죠? 그러면 어쨌든 털리건 받건 맨 처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이 된다. 이게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되겠죠? 두 번째 루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돌려볼게요. 작은 루프를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처음에 0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돌아갈 때 보면 3만큼 얻었죠? 그렇죠? 3만 원 추가가 됐고
여기서는 I1의 방향이죠. I1의 방향과 같은 방향,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 우리가 루프를 돌리기 때문에 깡패한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I1, 마이너스 2I1.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루프가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제 루프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작은 루프가 여기로 가겠죠. I2를 지나가는데 I3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깡패한테 돈을 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값은 IR이니까 I3에다가 4를 곱해준 거. 그래서 마이너스 털리는 데다가 4I3가 됩니다. 자, 여기는 그 다음 이쪽으로 왔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꾸로 가죠. 요 입실론2라는 게몇 볼트인가요? 입실론2가 6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6볼트라는 게 주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6볼트만큼은 돈을 받은 경우에 또 받기 전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가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돌아오죠? 전류 방향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깡패한테 돈을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써야 되고, IR 하면은 2I1. 그래서 마이너스 2I1이 되겠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여긴 두 개고, 여기 하나에다가 3까지 있으니까 세 개인데, 지금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프를 하나 더 돌리면 됩니다. 루프를 하나 더 돌리면 되는데, 루프로 돌려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전류를 하나 이용하면 가벼운 식이 하나 나와요. 자, 여기 분기점에 A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요거 I1 들어오고 I2가 들어오고 I3만 나가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들어오는 애들 다 합치면 I1 들어오고 I2가 들어오죠. 나가는 애는 I3밖에 없어요. 요런 식이.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식. 요게 두 번째 식인데 세 번째 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이거 돌려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면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요거는 사실 비정화도 똑같이 나와요. I3가 들어오죠? 이건 이제 들어오는 양이 되는 거고. 나가는 애 보면 I1과 I2가 여기 동시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거 빠져나가는 데 더해주면 똑같은 식. 이렇게 되니까. 요세 가지 방정식을 풀게 되면 I1, I2, I3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I3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I3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식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요. I 요거 마이너스 2I1 요거 I가 4 마이너스 4I1이 되겠고 I2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되겠네요. 플러스 4I2가 되겠고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3을 뒤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3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더 깔끔하게 계산하면 그냥 여기 빼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4로 다 나눠줄게요. I1 빼기 I2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I1과 원이죠. 요거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i1이 되겠고 i3란 놈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i3.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뒤로 넘겨주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3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여기서는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i1 플러스 i3가 되죠. 그리고 요것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식을 정리했고, 이제 세 번째 식을 사용할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I3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I2를 여기서 없애고, I1과 I3의 관계는 놓고, 요 I1을 또 여기서 없애주면 I3만의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I2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I2라는 녀석은 I3에서 I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 I2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요로 한번 내려 볼게요. 요 I1 그대로 써주고요. I1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빼기 I3 빼기 I1이니까 요건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2I1 빼기 I3가 되죠. 그쵸? 예, 그것이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을 갖다가 I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2를 곱해주죠. 그럼 2I1, 여기다 2 곱해주면 플러스 2i3가 되죠. 그쵸? 그 상태에서 요거는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걸 이렇게 계산해서 요 녀석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마이너스를 해서 빼줘버리면 요건 없어질 거고, 요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i3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을 계산해주면 여기 4분의 6이 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되죠. 그럼 요거 요거 약분이 되니까 I3란 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그럼 요거를 지금 보면 4분의 1 없으니까 숫자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0.25A 이렇게 0.25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리오프 법칙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전기회로 쉽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야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전압으로 푸는 걸 하나도 안 배웠다가 갑자기 대학 가서 이거 키리오프 법칙을 하니까 이 전압으로 푸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전류로만 하다가 이걸 하면 못 푸는 거야, 이거를. 근데 선생님이 전기회로 쉽게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생님 전압으로 푸는 법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깔끔했죠. 그러면 키리오프 법칙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진짜 단순 무식하게 돌아다니면서 돈 벌었니, 뺏겼니, 뭐 벌었니, 또 털렸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루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렬이나 병렬이나 다 귀찮다 이럴 때 푸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키리오프 법칙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해서 회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